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하나입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패션하울 영상인데요. 제가 한 달 동안 인터넷 쇼핑몰에서 야금야금 모은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조금 이번엔 특히나 제 취향이 듬뿍 담긴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막 매치를 해서 코디로 보여드리기보다는 좀 제품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보리 컬러의 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더 페이퍼 룸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살짝 기본적으로 조금 주름이 들어있는 듯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재고, 컬러는 살짝 상아빛이 도는 아이보리 컬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카라 부분이 조금 자켓처럼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어줬을 때좀 마무리감이 약간 아우터 같은 느낌도 주는 그런 셔츠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밑에 바로 스트링입니다. 이 스트링을 조절해서 조금 일자핏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셔도 되고, 이 스트링을 쫙 조매서 허리에서 떨어지는 크롭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여기저기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 역시 똑같은 쇼핑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가운데 펀칭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블라우스고, 소매는 약간 퍼프 소매로 되어 있습니다. 소매 끝부분도 살짝 볼륨감 있게 되어 있어요. 얘는 굉장히 시원한 소재고, 조금 얇아서 안에 살짝 비침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진한 컬러의 이너랑 같이 입어줬는데, 막 적나라하게 비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뭐 불편함 없이 입을 수 있는 정도였고, 뒤에는 이렇게 단추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대학생분들이 좀 꾸안꾸 느낌으로 편하게 걸칠 수 있는 블라우스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특히나 청치마나 청바지 이런 제품이랑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은 블라우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살짝 더 빛바랜 듯한 컬러의 블라우스인데요. 제가 요즘 약간 이런 느낌 꽂혔나 봐요. 근데 이 제품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조금 더 볼륨이 있는 퍼프 소매고,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지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그 주름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서 굳이 이렇게 아래 안 넣어 입어도 그 자체에 마무리가 좀 무드가 있게 잡히는 그런 스타일이고, 넣어 입어도 물론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약간 아이보리 베이지 고 라인에서는 너무 이렇게 흔하지 않은 조금 빛바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 나름대로의 좀 매력이 있는 블라우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나더 스토리즈에서 구매한 셔링 티인데요. 제가 스토리에서도 한번 쇼핑할 때 너무 예쁘다고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딱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일단 크롭으로 떨어지는 기장이고, 이렇게 몸통 부분은 주름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이렇게 늘어나는 신축성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역시나 소매는 퍼프 소매고요. 밑에도 이렇게 주름이 달려 있어서 딱 뭔가 이렇게 좀 컴플렉스가 되는 부분은 퍼프 소매로 조금 가려주고, 여기서는 또 한번 잡아줘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굉장히 슬림하게 보여주는 그런 핏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나더 스토리즈에서 구매한 보라색 카라 티셔츠인데요. 조금 얇고 보드라운 면 소재고요. 컬러가 일단 너무 예뻐요. 여름에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의 연보라 컬러입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좀 80, 90년대에 유행했을 법한 핏의 그런 카라티고, 요새 약간 유행하는 그런 러블리 힙합? 그런 무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핏입니다.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단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단추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얼만큼 잠그고 얼만큼 푸느냐에 따라서 좀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이 제품은 32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약간 바스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낑길 수도 있다는 점.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좀 여기 통이 조금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스트가 있으신 분들은 사이즈를 좀 넉넉하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 쪽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스커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라룸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롱 스커트고요. 살짝 컬러감이 좀 더워 보일 수도 있는 컬러감인데, 여기 옆에 트임이 있어서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 않고, 옆에 주름이 일단 너무 예뻐요. 이 셔링이 제가 홈페이지 착샷을 보고 이 셔링에 반해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앞에도 이렇게 살짝 주름이 잡혀요. 입었을 때 약간의 뱃살 커버도 가능하다는 점, 셔링으로 조금 눈 속임을 할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거는, 제가 입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위에서 딱 허리가 좀 벙벙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수선집에 가서 허리는 제 허리에 딱 맞게 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는 둘 다 모던 티지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비슷한 듯 조금 차이가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이 베이지 컬러부터 보여드리면 이름은 베이지인데 살짝 카키빛이 느껴지는 팬츠예요. 저는 원래 조금 일자핏으로 벙벙하게 떨어지는 바지를 좋아해서 딱 제가 원하던 핏에 약간 벙벙한 일자핏 바지고 그렇다고 해서 막 허리도 막 엄청 벙벙한 게 아니라 허리는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아래로 딱 떨어지는 핏이 예뻐서 받아보고 너무나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소재도 막 엄청 두껍지 않아서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딱 입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보라색 제품인데 이 둘이 다른 제품이에요. 핏을 보시면 일단 이 제품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베이지보다는 조금 더 벙벙하게 떨어지는 일자핏입니다. 일단 컬러가 얘도 너무 예뻐요. 얘도 진짜 시원한 살짝 블루기가 섞인 보라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소재나 약간 제품 느낌은 아까 보여드린 베이지 팬츠와 거의 흡사합니다. 보라색이 조금 더 부드럽다는 거? 그래서 이 제품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흰티 하나만 걸쳐줘도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얘는 또 완전 꾸안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편안한 무드의 링클 팬츠인데요. 데미안 무드라는 쇼핑몰 제품이고요. 전체적으로 일자 주름이 쫙 들어가 있어서 떨어지는 핏이 정말 슬림하게 떨어지고 옆에 요만큼 트임이 있어서 그냥 조금 길이가 길어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연출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 여러분 진짜 다른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저 딱 이 제품을 고르게 된 게 그 메인 사진이 약간 민트 컬러의 이 제품이에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 진짜 민트 컬러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사실 민트 컬러를 제가 엄청 자주 입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유니폼 같은 바지를 찾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진짜 좀 아쉬운 마음을 누르고 이렇게 블랙으로 선택을 했는데 민트랑 베이지 그리고 이렇게 블랙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민트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물론 아래에 링크 걸어두겠지만 들어가셔서 보시면 민트 컬러도 진짜 예뻐요. 요즘 제가 약간 민트, 연보라 약간 이런 컬러에 꽂혀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약간 TMI였지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베이지 슬랙스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데미안 무드 쇼핑몰 거고요. 데미안 무드 쇼핑몰은 설명에 딱 아, 이 제품은 어떤 핏이겠구나 하는 좀 느낌을 좀 잘 전달해주신달까? 그래서 되게 슬랙스 종류가 많은데 고르는데 좀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조금 다른 와이드 슬랙스보다는 조금 더 슬림한 느낌이 있는 슬랙스고요. 되게 찰랑찰랑 거리는 핏입니다. 블랙 슬랙스는 사실 봄에는 살짝 더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베이지 슬랙스를 조금 하나 기본템으로 가지고 계시면 봄에 좀 시원해 보이면서도 좀 꾸안꾸 느낌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라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근데 약간, 아주 약간 비침이 있어서 조금 밝은 색의 이너와 매치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원피스, 아우터, 가방, 신발 이렇게 남았네요. 일단 청자켓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얘는 모던 티지 제품이고요. 진짜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조금 여유있고 편안한 핏의 연청 자켓이고요. 저는 이렇게 소매를 한 단 접어서 많이 입어주고 있고 주머니나 뭐 이렇게 앞에 포켓도 깜찍하게 달려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너무 두껍지 않고 소재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저는 착용감이 일단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대학생분들은 너무 활용도 있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라 진짜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 그 다음으로는 원피스인데요. 역시나 제가 꽂혀있다고 말씀드린 이 민트 컬러가 빠질 수 없죠. 이 제품은 진짜 제 취향의 원피스인데 이런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 저게 뭐야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일단 저는 완전 호입니다. 보시면 진짜 길어요. 진짜 긴 롱 원피스고 160인 저한테 약간 긴 듯하게 그래도 입을 수는 있게 떨어지는 핏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단추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건 주머니가 있어요. 제가 주머니 진짜 좋아하는 주머니 처돌이라 진짜 너무 일단 이 원피스에 주머니가 있다는 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살짝 이게 안감이 따로 없어요. 막 속치마나 이런 안감이 따로 없는데 비침 전혀 없는 조금 두께감이 있는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막 엄청 몸에 이렇게 핏대는 느낌? 그런 느낌 없이 좀 편안하게 떨어지는 좀 무게감 있게 떨어지는 핏이어서 딱 제가 상상한 그 느낌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그냥 이거 하나 편하게 입고
위에 아우터 저는 트위드 자켓이나 트렌치 코트 이런 거랑 많이 같이 입어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원피스랑도 굉장히 잘 입고 요즘 제가 굉장히 아끼는 트렌치 코트인데요. 보시면 이 제품은 진짜 새하얀 화이트고요. 디테일이 굉장히 소소하게 예쁜 제품인데 일단 어깨에 이렇게 포인트로 주름이 잡혀 있어서 따로 어깨 패드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약간 어깨에서 잡힌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포인트가 있고요. 소매에서 이렇게 조금 볼륨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소매에서 또 주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뒷모습이 진짜 예뻐요.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마무리가 이 뒷모습도 살짝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고 저는 스트랩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일자로 떨어지는 핏으로도 많이 입고 약간 이 벌룬 소매에 맞춰서 이렇게 허리 스트랩을 묶어서 좀 더 페미닌한 무드로 연출을 해줘도 정말 예쁜 제품입니다. 이 가방은 브라운 클립백입니다. 약간 붉은기가 들어간 좀 젓갈색의 클립백이고요. 일단 이렇게 하얀색 스티치가 되어 있고요. 마무리가 진짜 깔끔하고 탄탄한 제품이에요. 일단 약간 이렇게 화면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조금 단단한 가죽 소재라 제가 요즘 굉장히 자주 들고 다니고 있는데 스크래치나 뭐 이런 거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꽤나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있는 제품이라 여러분들의 소지품이 좀 어지간한 건 다 들어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끈 조절도 돼서 뭐 크로스, 숄더 다양하게 연출도 가능하고요. 제 패션 하울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베이지나 아이보리, 화이트 약간 이런 컬러 좋아하잖아요. 진짜 너무 찰떡인 브라운 백이라서 사실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약간 저의 아픈 손가락 같은 제품인데 일단 H&M에서 구매를 했고요. 얘는 여기가 약간 이렇게 뭔가 라탄 느낌? 라탄 느낌으로 되어 있는 소재의 가방이고 위에는 약간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올해 해외여행을 가면 여행룩에서 이 착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또 가격도 워낙 저렴하고 크기도 너무 크지 않고 좀 적당한 느낌이어서 아 이건 여행가서 너무 잘 들겠다 그냥 여기저기 막 들고 다니기 너무 딱이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올해 해외여행은 살짝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 제주도라도 가서 들어야 하나 살짝 고민 중인 약간 존버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은 신발입니다. 제가 진짜 거의 한 달? 좀 한 달은 좀 과장이지만 한 몇 주간 좀 눈독을 들이면서 고민을 하다가 역시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다 싶어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걸 보시면 약간 이렇게 스퀘어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발이 굉장히 편하네요. 저는 여기가 워낙 납작해서 아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후기에서도 뭐 다 편안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구매를 해봤는데 역시나 편안하고요. 제 생각에는 가죽이 워낙 부드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죽이 진짜 얇고 부드러운 가죽이라 이렇게 위에도 조금 그렇게 막 발을 짓누르는 느낌이 없는 것 같은 좀 제 발 사이즈에 맞게 자유롭게 좀 조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얘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저는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한 조금 밝은 무드의 룩과 너무 잘 어울려서 되게 잘 신고 다니고 있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걸었을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에 살짝 기모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여름 빼고 그냥 봄, 가을, 겨울에는 충분히 잘 신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라 너무 후회 안 하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총 16가지 아이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패션하울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상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금방 만나요.